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 간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43년 만으로 양국은 모두 44개 조항에 걸쳐 건설과 에너지, 탈탄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등을 감사하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책임 등을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해병대 사령부 등을 상대로 한 국방위에서는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인 고령 여성 인질 2명을 추가로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석방은 지난 20일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한 데 이어 사흘 만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17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23일 오후 3시 30분쯤 바이라브시 열차역에서 일어났으며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를 다시 웃돌았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각각 0.58%, 0.17% 하락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0.27% 올랐습니다.